황교익 씨가 나라를 떠나면 됩니다. 북한 방사포 대응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김병주 의원도 근거 없이 비난하던데 딴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에 의해 소각 살해되어도 항해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상 발사체 운운하며 규탄이라는 단어조차 못 올리던 문재인 정권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문 정부 후임무사 황교익 씨가 지금 와서 사실 묵은 경강도의로 이게 나라냐라며 넋두리 하시는데 싫으시면 그냥 나라를 떠나면 됩니다. 합참은 기존의 원칙에 따라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고 미사일에 준하지 않는 방사포는 불필요한 위기의식 방지 차원에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직후 휴일임에도 안보실 1차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하고 군의 대비태세 점검하고 안보실장과 대통령에게 신속 보고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빈틈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칙 대응했음에도 일부 기사가 보도되면서 합참이 프레스 프렌들리 차원에서 사실 확인에 공지를 한 것임에도 이를 트집 잡아 정치 공세로 침소봉대하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파렴치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구멍 내놓고 이제 와서 안보 운운하며 윤 정부를 욕하는 건 누가 봐도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가짜는 짓입니다.